대학생들의 패기와 열정,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의 현장 2018 구스프 클럽 챔피언십 오늘 파이널 데이 마지막 결승 날입니다. 먼저 배구 경기로 인사드리는데요. 여자 배구 결승 경상대학교 코브팀과 연세대학교 연세리그의 맞대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GS 칼텍스 전설의 미들 블로커 김성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GS 칼텍스가 잘 나가고 있어요. 좋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GS 칼텍스도 잘 나가고 있고 네. 또 GS 칼텍스에서 뜬금없는 얘기지만 아마추어 대회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GS 칼텍스가 홈 장충체육관에서 개막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대학 축제장을 열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네. 네. 지금 이런 클럽 대회 같은 네. 동아리 대회들을 GS 칼텍스에도 하고 있는데 네. 그것과 비교 안 되게 우리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은 상당히 큽니다. 전국에서 네, 많은 팀들이 참가를 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자, 이렇게 클럽 문화가 활동이 활성화시키고 있고 동아리들이 체육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쿠스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아리 대회에 또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자, 이번 클럽 챔피언십 파이널 데이입니다. 오늘 모든 결승전들이 열리는 날인데요. 일단은 뭐 1학기, 2학기 초반을 통해서 예선 모든 종목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파이널 데이 8강 그리고 4강 결승까지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배구 외에도 4개 종목 7개 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농구, 야구, 배구, 축구 그리고 야구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는 여자부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요. 참가 규모 여기 횡성에 온 인원만 900여 명에 이릅니다. 스태프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1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이곳에서 마지막 축제 현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배구를 떠나서 이 대학생들에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체육 활동 기회를 주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또한 오늘 이곳에서 봤던 대학생들의 저런 열정과 또한 정말 즐겁게 하고 있는 저런 모습들이 분명 필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젊은 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나중에 일도 잘하고 좋은 가정도 꾸리고요. 네, 네. 자, 배구 경기로 먼저 인사드리는데요. 여자 배구부 경기입니다. 이 9인제와 6인제 배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당연히 인원이 다릅니다. 6명 그리고 9명 인원이 다르고요. 보통 9인제 배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3세트 경기 그리고 세트당 득점도 21점을 보통으로 만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뭐 상당히 쉬운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렵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로테이션이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죠? 6인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6명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리에서 서브권을 가지고 서브권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9인제는 네. 9인제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이 없다는 뜻이 모든 선수들이 1번에서 칠 수도 있고 9번에서 칠 수도 있고 그런 정확한 자리가 없어요. 예. 어택 라인이 없고 공격 전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선수들이 어디에 있든지 네. 받을 수 있고 위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서브도 누구든 순서에 따라서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서는 네. 위치랑 상관이 없다는 거. 감독이 정해주는 순서에 따라서 1번부터 예. 9번까지 분명히 때려야 되는 순서는 있지만 전위에 있는 선수가 서브를 먼저 때렸다 하더라도 네. 두 번째 선수가 후에 있는 선수가 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작전을 쓸 수 있는 감독들의 권한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6인제와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추어들은 9인제로 많이 하지만 보는 건 6인제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9인제 경기가 아마추어 경기 또한 생활체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배구 경기입니다. 예. 자, 방금 두 팀의 4강 상대를 보고 오셨는데요. 연세대학교 디그는 지난해 결승까지 올라왔던 단국대학교 창공팀을 2대0으로 꺾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예선 두 경기에서도 모두 세트를 내주지 않고 셧아웃 경기를 다 만들고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이력을 본다면 배구 동아리 경력들이 7년, 6년 이렇게 돼 있어요. 9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오랫동안 배구 동아리 활동을 했던 연세대 팀들의 저력을 보일 수 있었던 예선전이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선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만 4강에 올라와서 이화여대 중부지역 준우승팀을 꺾고
결승에 올라오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대이변이다. 이번 여대 이 체육학과가 여자 종목에서는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렇죠. 저 옛날에도 저 때에도 이화여대 배구 팀이 있었어요. 예. 네, 배구 팀이 있었고 동아리 팀이 아니라 배구 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만큼 동아리 팀도 굉장히 잘했던 팀인데 오늘 경성대가 그 팀을 4강에서 준결승에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대이변인데요.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두 팀이 예선에서 만났어요. 예선에서 만났는데 연세대학교 연세디그가 세트스코어 2-0으로 경상대 커브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은 다르죠. 그렇죠. 경상대 선수들 결승에서 꼭 만나고 싶은 팀이었다고 할 정도로 조금은 이를 갈고 지금 결승전을 준비하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출사표가 상당히 재밌는데 결승에서 만날 팀에게 한마디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남부에서 왔다고 만만하게 볼 텐데 우리도 총구석에서 열심히 했다고 네,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각색한 게 아니고 보내준 대로 얘기해준 대로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그렇죠. 지금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는 중부 쪽에서 이겨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팀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자, 이 경상대학교 코브팀 이번 대회 결승에 오기 전에 출사표였는데요. 명언인데요. 공은 바닥에 닿지 않는다. 다만 우리 몸이 닿을 뿐. 아, 멋져요. 네. 이거 후배들에게 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하겠습니다. 아, 멋진 네. 출사표입니다. 그리고 목표 성적은 2박 3일 동안 횡성해서 보내기. 아마 4강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했을 텐데 그 목표를 일단은 달성했습니다만 목표는 달성할수록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횡성에서 보냈던 마지막 추억을 오늘 결승에서 아마 우승으로 더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 경상대학교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다부져 보이고 정말 총구석에서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특징은 작은 거인 우리가 작지만 강하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 8강에 올라온 남자 네 팀, 여자 네 팀이 8팀 4강에 올라온 이 8팀을 다 보니까 진주에서 남자는 두 팀, 여자는 한 팀이에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진주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거기서 세 팀이나 올라왔어요. 그만큼 진주에서 또한 배구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클럽의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배구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너무 제가 배구했던 선배로서 예. 감사해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또 얼마나 감사하게 선수들이 잘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연세대학교 연세디그 가고 정말 심플합니다. 필승, 전승, 압승. 일단은 필승이랑 압승, 전승은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경기 때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성적도 간단하네요. 우승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즐거운 배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몸 풀 때 보니까 이 경상대학교 코브 선수들은 상당히 열심히 몸 푸는 반면에 이 연세디그 선수들은 이어폰을 꽂고 춤도 추기도 하고 서로 세리머니 연습도 하고 상당히 즐겁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구성이 일단 외국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름이 외국 선수를 외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제대학교나 외국 대학교, 국제 고등학교나 외국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쪽 이화여대로 오지 않았나. 예. 그렇다면 지금 외국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분명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동아리 활동, 배구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선수들의 그런 좀 자신감이 예.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선수들이 전공이 다양해요. 이 경상대 선수들은 전부 다 체육교육과인데 이 연세디그 선수들은 뭐 스포츠응용 산업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네, 상당히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생활체육으로 운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쿠스프가 추구하는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에서 엘리트뿐 아니라 생활체육에서도 이런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요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중고에서도 클럽 활동을 분명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리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학교 선수들도 분명히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동아리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올라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과 부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구인재 배구를 보는 심판들도 6인제도 같이 보시는 심판이 계실 텐데 우리 심판들도 모두 전환을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인제는 일단 룰 자체가 규칙 자체가 6인제와 분명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트를 맞았을 경우에 그것을 한 번으로 치지 않고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는 네 번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 있고요. 또한 전희 선수와 후 선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전희의 선수들이 다섯 명이 공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친다면 공격이 다섯 명, 네 명까지 공격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심판도 네터치나 그런 터치아웃에 대한 공격을 심히 볼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또 이번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결승전까지 저희가 중계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 경기보다 지금 더 화려하게 선수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리그때 결승전까지 했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음악과 흥을 예. 대학 선수들의 흥을 최고치까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웬만한 프로팀 홈경기 부럽지 않은 그런 화려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연세디그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 선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오래 학교를 다닌 선수들, 교환학생으로 온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명 한 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물론 경상대 선수들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또 활기차게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상대 선수들 또한 결승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최고치에 올라가 자신감 분명히 올려야 되고요. 예. 선수들 이어야 될 학생들과 대선전에 붙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상대 선수들도 즐거운 모습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프로 선수들 여자 배구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더 활기차고 더 파이팅 있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은 프로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이 선수들의 이런 즐겁게 하는 모습을 우리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연세대그 선수들은 23번 로아비, 그리고 25번 이경진, 7번 리에, 29번 최유진, 18번 윤정현, 11번 유혜라, 그리고 5번 이나연, 19번 서가은, 32번 후키 선수가 먼저 9명 선발 라인업에 올라왔습니다. 자, 역시 경상대학교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선수들처럼 나오는데요. 네, 선수들처럼 활기차게 그리고 또 미소와 함께 힘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대 모습도 못지 않습니다. 풀샤프에서는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이 선수는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상대 선수들도 여기서 기싸면서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활기차게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명 소개되고 있는데요. 2번 장지영, 16번 김찬휘, 5번 신효경, 10번 이지수, 3번 정애지, 그리고 24번 김정윤, 13번 변정빈, 그리고 7번 백지현, 17번 설계번 선수까지 이렇게 9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경성대학교 포부입니다. 아, 정말 결승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선전 남부지역에서 다 치르고 오늘 이곳 행성에서 8강전과 4강전 결승까지 올라오는 팀이 아니겠습니까? 자, 팀의 실력이 굉장할 거라고 보고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상대학교 코브 선수들 등록되어 있는 선수 모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고은비, 정혜지, 장지영, 이지수, 설예원, 변정빈, 김아람, 백지현, 신효경, 김찬휘, 김정윤 선수까지 이렇게 명단에 이름으로 올라와 있고요. 조금 전에는 베스트 선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연세대학교 연세디그입니다. 이나연, 유해라, 러비, 그리고 이경진, 리에, 윤정현, 레지나, 서가은, 그리고 박예리, 하라후키, 그리고 최유진, 위혜원 선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디그 선수들은 용병이 있는 것처럼 네. 자, 선수들의 이름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지 경기 전에 이 선수들 살짝 분위기를 봤는데 연세대 선수들은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서로. 네, 네 그게 더 편한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자, 연세대학교 연세디그에 먼저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23번 라비 선수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자, 1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리시브 불안해요. 2단 넘겨야죠. 자, 3단 넘어왔어요. 자, 받아온 공 스파이크 블로킹. 네, 아, 블로킹이에요. 김찬희 선수의 블로킹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자, 이것은 엘리트가 아니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동작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활체육 여자 배구는 네트 높이가 2m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트는 2m24를 놓고 하거든요. 예, 거의 한 30cm 자아나가 좀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블로킹도 잘해야 되고. 자, 3명의 블로킹. 자, 뚫고 디그가 됐고요. 2단. 자, 3단 넘겨야죠. 자, 넘어왔어요. 다시 셀바치 올라갔고 백토스 스파이크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랠리가 치열해요. 먼 곳을 받는데요. 리에 리시브 됐고요. 3단 넘깁니다. 다시 한번 2단. 네. 자, 의외 동작들이 상당히 좋을 텐데요. 다시 넘어왔어요. 한 점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두 팀. 3단 어렵게 다시 넘어갑니다만. 자, 이번엔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안테나 밖을 나갔던 2단 마지막 코스였고요. 지금 구인재 앞에서 브로킹과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 지금 4명, 5명이거든요. 예. 자, 엉킬 수 있어요. 선수들 좀 더 화이팅, 많은 사인이 필요한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 서브, 서브에이스! 엄청난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라비의 서브에이스! 아, 라비 선수 서브가 굉장히 날카롭게 얕게 잘 들어가고 있는 그런 서브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뒤에서 화면이 잡혔는데 프로 선수 못지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길게. 하지만 리시브 괜찮았어요. 2단. 자,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다시 3단 넘어오는 연세디그. 그리고 커브 때립니다. 자, 어택 커버 됐고요. 2단. 3단 넘깁니다. 뒤에서 라비. 그리고 안쪽으로 툭 치면서 넘깁니다. 다시 2단. 자, 네트 먼 곳으로 가는데 스파이크 성공. 네, 아, 이게 또 성공이 됐네요. 김찬희 선수가 점프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서서 긴 곳을 보고 때렸는데 일단 키가 있어요, 김찬희 선수가. 네. 네트가 왔다 보니까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김찬희 선수가 올려봐, 다 때린다 이런 각오를 보여줬는데요. 서브 엄실. 아마 이 배구 경기가 쉬운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생활체육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배구 네. 종목에 좀 어려운 것은 기술을 습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습득하고 나면 그 어느 종목보다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 배구 종목입니다. 아하! 서브웨이스!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행운의 서브웨이스 이경진.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조금 전처럼 서브했는데 우리 팀 뒤통수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건 정말 행운이에요. 이거는 누가 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행운의 서브 득점. 두 번째 서브. 아, 이번에도 서브에이스네요. 네. 리시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어야 되는 서브를 곳곳으로 아주 목초파 서브를 잘 때려주고 있어요. 네, 연세대학교 연세디그 선수들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만큼 연습도 많이 했고 연세디그 선수들 조금 전에 오프닝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구력이 상당합니다. 10년 선수도 하나 있고요. 하라후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인데 아마 일본도 생활체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라후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년 동안 거의 뭐 12, 13살 정도부터 시작을 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부터 클럽 활동을 분명히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구력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경력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세대 선수 서브가 아주 목적타로 잘 들어가고 있는데 다음 명이기 때문에 충분한 카바 준비를 좀 해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코브팀은 체육교육과 선수들인데 1, 2년밖에 안 돼요, 구력이. 하지만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세 번째 서브는 걸리고 마는 이경진 선수입니다. 자, 체육교육과 네. 학생들은 또한 배구의 경력은 짧겠지만서도 그 체육에 대한 운동 능력은 좀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도도 높고요. 그렇습니다. 신생팀입니다. 자, 스파이크! 터치아웃. 이번엔 스파이크가 상당히 유연했고 최유진 선수의 스파이크가 강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던 최유진 선수. 자, 구인재는 전위에는 공격수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이번에도 서브 강했어요. 어렵게 받아서 넘깁니다. 아, 리시브가 상당히 좋아요. 디그도 좋고요. 자, 이번에도 스파이크 성공. 길게 보고 때렸던 것이 성공했던 유혜라 선수입니다. 지금 경성대 선수의 디그가 너무 앞쪽으로 전진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앞에서 브로킹 다섯 명이 뜨고 있기 때문에 뒤에 공격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해줘야 되고요. 자, 토스가 조금 낮았어요. 자, 그대로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찬스볼. 언더토스. 자, 때렸는데요. 성공하나요? 하지만 2단 디그. 아,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네요. 하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살려내는 모습은 정말 프로배구 못지않은 그런 열정입니다. 이걸 또 가서 살려내요. 자, 19번 서가은 선수인데요. 역시 이 선수는 자기소개를 섹시 눈빛, 섹시 실력. 정말 섹시하게 이번에 잘 받았습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자, 어렵게 넘겼고요. 찬스볼 경상대 때려야죠. 오른쪽 점프하지 않고 때렸고요. 2단, 자, 3단 넘깁니다. 높게 넘어왔고 언더처스 스파이크! 다시 한번 밀어줬고요. 넘어왔고 다시 받았고 랠리가 계속됩니다. 가운데서 블로킹을 뚫어내는군요. 네. 재밌네요. 아, 구인재는 이렇게 랠리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전위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계속 점프를 떼야 되니까요. 네. 자, 스코어가 4대 8입니다. 일단은 넘어왔어요. 연세디그가 넉점을 앞서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도 스파이크로 넘겼어요. 이걸 스파이크로 마무리하는군요. 자, 언더토스로 넘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때렸네요. 그만큼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저런 것을 본다면 경력에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32번 선수입니다. 루후키 선수의 스파이크였고요. 자, 이번에도 스파이크로 잘 넘겼고 밀어넣기. 다시 한번 자, 받기에 급급한데요. 자, 이번엔 받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넘어갔어요. 자, 네트가 넘어갔고 그대로 밀어넣기 성공합니다. 네, 경상대의 토스가 조금 범실이 나왔습니다. 예. 자, 경상대 선수들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역시 구력을 무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상대 선수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단으로 기습 공격. 좋아요. 그렇죠. 자, 연세 디그의 허점을 노렸던 경상대학교. 이런 타이트한 경기들이 배구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예. 네, 배구의 매력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서브가 좋았어요. 두 선수가 부딪히는군요. 이 아무래도 9명의 선수들이 있다 보니 아무리 호흡을 잘 맞춰도 이 공간이 작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여자 코트가 9m, 9m거든요. 네. 엘리트와 똑같은 코트 안에서 9명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범실.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더 구인지 경기를 볼 때 보면은 더 소리를 많이 지르고 더 화이팅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많이 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6대 11, 5점 뒤져 있습니다만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서 디그 살려냈고 가운데서 공격 성공합니다. 네트 맞고 상대 신영에 떨어지면서 연세 디그의 득점, 라비의 득점이네요. 흥이 많아요, 역시 라비. 아 지금 11번 유에라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득점이었고요. 예.
자, 오른쪽으로 밀어줬고요. 넘겼어요. 그대로 넘어오는 공. 다시 경상대학교 밀었군요. 이런 상황 때문에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아홉 명이 저 안에서 움직일 때 서로 콜을 먼저 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네. 더 큰 소리로 콜을 해줘야지만 그렇게 공이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경상대학교 코브에서 작전 시간 요청인데요. 이 장면요. 자, 뭐 서로 밀어서는 안 되는 배구입니다. 이 배구 같은 경우 서로 미루면 바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네. 서브권이 가지고 한 팀이 득점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한 점씩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공에서 범실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힘들게 올라온 만큼 멘탈 관리 잘해서 우승을 목표로 가는 경상대학교 파이팅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구인재 생활체육은 22점이에요. 자, 엘리트는 네. 25점이 한 세트인데 이건 21점이기 때문에 22점이 또 금방 지나가요. 네. 25점하고 또 풀린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점 점수 관리 잘해줘야 됩니다. 자, 선부 범실. 자, 작전 시간으로 상대 흐름을 끊는 거는 또 프로와 비슷하네요. 네, 엘리트 스포츠와 비슷합니다. 끊었고 경상대학교 작전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7대 13이 됐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세터 정애지 선수인데요. 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야무지게 날뛰었어요. 야무져요. 자, 잘 들어갔고 3단 넘깁니다. 행운의 오호! 발까지 됐는데 네트 맞고 떨어지는 공 살리지 못하는 경상대학교. 아, 지금 저는 지금 저렇게 발이 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이 친구들이 체육학과 친구라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학과의 친구들은 배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여러 종목을 하는 것도 있고 몸이 반응을 하고 네. 있어요. 스파이크 블로킹! 아, 시원한 스파이크 하지만 윤정현 선수의 블로킹 높이가 있어요. 네, 높이가 네. 있습니다. 일단 네트 높이가 2m이기 때문에 일단 네트가 약기 때문에 키가 좀만 크면 아주 유리하죠. 자, 연세대 디그 선수들, 연세 디그 선수들 상당히 많은 세리머니도 준비했는데요. 그 장면들도 모아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대로 넘어온 공 왼쪽에서 라비 받을 수 있어요. 2담, 자, 3담 높게 넘깁니다. 짧게 하는 공, 이걸 리시브가 되는군요. 때립니다. 디그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공이 안테나를 벗어나고 맙니다. 7대 16이 됐습니다. 연세 디그 선수들은 공격도 굉장히 전위에서 잘 때려주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경선의 선수들이 블록킹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수비에서 좀 받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자, 2단 올렸고 오른쪽에서 때립니다.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찬휘. 일단은 경상대에서는 이 김찬휘 선수의 스펙크가 계속 좀 나와야 되는데 좋은 공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김찬휘 선수가 아직은 공격 스텝을 아직은 좀 조금은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예. 2년차밖에 안 됐으니까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2단. 자, 이거 멀리 넘겨야 되는데요. 이걸 넘깁니다. 자, 넘어왔어요. 자, 관중석에서도 놀랍다는 반응. 하지만 스파이크 블로킹! 본인이 직접 어택 커버. 다시 넘어왔어요. 경상대학교. 스파이크 길게 뒤에서 다시 받아냅니다. 백토스. 이것도 받아내는군요. 디그 또다시 랠리가 이어지고 때렸어요. 1인 브로킹.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오른쪽 네트에 붙었는데요. 쳐내기 살려냈어요. 하지만 오버타임. 아, 이걸 또 오버타임이지만 끝까지 또 살려내는 거 대단한데요. 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한 번 살리고 또 한 번 살리고 이걸 또 살려냈고요. 넘겼지만 오버타임. 자, 경상대학교 선수들 투지도 정말 좋습니다만 점수가 많이 뒤져 있습니다. 언더토스 살짝 넘깁니다. 이 경상대학교 유에지 세터는 언더토스가 더 좋아요. 아, 이걸 또 꽂히는군요. 아, 이번에는 역시 라비인가요? 네, 라비 선수 공격 폼이 굉장히 이쁘죠. 진짜 프로배구 용병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아, 경상대학교 선수들 브로킹에서 조금만 더 손을 높였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연세대교가 너무 선수들 구성이 좋아요. 또다시 라비. 정말 용병처럼 뛰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밝은 표죠. 라빈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지금 네 선수들이 이제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긴장을 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예. 좀 긴장감이 좀 풀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긴장하고 집중해야 되는 경상대학교. 자 7대 21 세트 포인트에 먼저 올라서는 연세대인데요. 강력한 스파이크. 네. 이번에 정말 강했는데요, 정지영. 지금 경상대는 장지영 선수가 더 공격을 하는 그런 포인이나 힘이 더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레프트로 많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쪽으로 공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성공범실이네요. 이렇게 세트 마무리됩니다. 1세트 21대 8로 자 1세트 그저 끝이 났습니다. 21대 8로 연세디그가 1세트를 먼저 가지고 옵니다. 자 연세디그 일단은 정말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디그 일단은 서브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격에서는 일단은 연세디그 선수들이 자신감 있고 각도가 참 넓은 공격을 해주고 있어요. 예. 자 연세디그 선수들의 공격을 하는 저런 모습은 저는 분명히 많이 공을 때려봤고 많이 받아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소개에도 나와 있는데 중고등학생 때 취미로 배구를 했던 선수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경상대 코브는 창단한 지 작년에 창단을 해서요. 올해 2년차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결승전에 올라오는 그런 저력을 또 보여주는 경상대 코브입니다. 그래서 4강에서 이화 여대를 이겼다는 것이 예. 큰 이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저런 물론 많은 경험이 있지만 경상대 선수들 뭐 못하지 않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번 세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를 안 피합니다. 역시 여대생들답게 카메라 피하지 않고 카메라 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요. 예, 사실 저희 중계 화면이 현장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네, 대학생 맞나요? 중계 화면이 현장에 그대로 나오니까요. 네, 네. 상당히 재밌어하고 같이 즐겨주는 정말 축제 현장입니다. 정말 축제고요. 여기 뭐 무대가 설치돼 있어. 여기는 대학생 기자단인데 피곤하죠. 네, 피곤합니다. 네, 여기 와서도 이 친구들은 기사도 쓰고 취재도 하고. 잠잘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체육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기 직업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게 그런 장들을 마련해주고 있는 푸스프인데요. 클럽 동아리뿐 아니라 엘리트 체육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푸스프라는 것이 처음에 제가 대학리그 중계를 올해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하면서 굉장히 이 푸스프 활동이 궁금하면서도 깜짝 놀랐거든요. 많은 활동들, 대학 선수들의 그런 모든 동아리 활동들을 이런 체육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예. 또 오늘 이렇게 클럽 대회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들과 또 이렇게 많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놀랐던 오늘이었습니다. 성대학에 개최되고 또 이런 네. 대회를 마련해주면서 참 체육 활동하는데 동아리 활동하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 얘기들을 제가 또 많이 졸업한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본인들 대학 시절 때는 정말 이런 장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대학 동아리도 부럽고요. 엘리트도 부러워요. 그럴 연세시죠. 자,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자, 정지영이 어렵게 잘 넘겼습니다. 자, 진영이 바뀌어서요. 왼쪽이 연세 디그인데요. 엔드라인 끝에 걸리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최유진 선수도 지금 키가 크기 때문에 공을 브로킹 위에서 좀 때렸거든요. 예. 네. 자 지금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신체적인 키 부분에서도 사이즈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연세 디그입니다. 자 이번에도 서브에이스. 자 상당히 또 멋진 세레모니, 귀여운 세레모니를 보여줍니다. 서브가 강했어요. 네트를 살짝 넘기는 서브였습니다. 다시 한번 연세디그. 아, 안 넘어왔어요. 이나연의 서브 이번에는 걸립니다. 아, 그런데 지금 서브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5번 이나연 선수인데요. 네, 서브 자세가 네, 굉장히 깔끔한 그런 서브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또 뭐 연습도 많이 했고요. 이나연 선수 네, 좋은 서브였습니다. 아. 자, 이번에 불안해요. 자, 2단, 3단 라비가 넘겼습니다만 상당히 날카롭게 하지만 잘 받았고 뜹니다. 장지영. 좋아요, 장지영. 대각으로 꺾어 때렸는데요. 자, 연세대의 브로킹이 높다 보니까 예. 공을 때릴 때 그냥 같은 폼으로 때리면 분명히 걸리거든요. 그렇죠. 잘 때렸어요. 세레머니도 굉장히 장지영.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쪽으로 좀 많이 올려주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경 선수가 오히려 더 공격 득점이 많거든요. 자, 서브 뒤쪽으로 잘 갔습니다만 또 잘 받아 올렸고 이나연 토스 하지만 더블 컨택. 더블 컨택. 자, 이 더블 컨택 같은 경우에 엘리트 선수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오늘 경기 1세트 때는 없었는데 처음 나왔습니다. 그만큼 뭐 엘리트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더블 컨택이 예. 이나연 선수 뭐 지금 처음 나왔지만 잘해주고 있는 토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위축되지 않고 토스 해줘야 되고요. 자, 서브가 강해요. 2단 어렵게 3단 이나연. 자, 블로킹. 자, 이번에는 네터치인가요 아니면 네. 다시 홀딩이 나왔어요. 왜냐면 홀딩이군요. 공격 이나연 씨가 공을 서서 때리고 그 다음에 받을 때 너무 손바닥에 많이 지면을 많이 닿았기 때문에 네. 네. 이게 툭 치는 게 아니라 네, 붙었다가 많이 갔다가 네. 했기 때문에 살짝 밀어 올렸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서브 좋아요. 강한 서브가 더 들어갔고 이번엔 완벽한 서브 에이스. 네, 좋아요. 자, 이 서브 턴에서 지금 경성대학교가 점수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변정빈 선수가 계속 강 서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5 석점 차 리드를 가지고 오는 경상대. 그렇죠. 경상대 지금 신장이나 구력면 경력면에서는 딸리기 때문에 예. 그런 서브로 강하게 자신 있게 때려주는 것도 좋아요. 자, 스파이크 뒤쪽 길게 하지만 받아냅니다. 경상대 다시 한번 자 넘깁니다. 위에서 받았고 그리고 이나영 백토스 붙었는데요. 때리기가 힘들어요.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3단 넘깁니다. 자, 일단 랠리를 계속 하다 보면 찬스는 오거든요. 왼쪽 넘기지 못했나요? 하지만 블로킹 마크 떨어졌습니다. 2단 자 때렸어요. 다시 블로킹. 하지만 어택 커버가 아쉽네요. 오랜만에 2세트에서 연세대의 득점. 지금 신우기 선수가 잘 때렸는데 두 번째 오는 볼을 너무 위에서 잡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밑에서 언더를 했으면 어땠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디브였습니다. 서가훈 선수의 강 서브! 에이스입니다! 서가훈 선수가 상당히 강한 서브. 그렇죠. 첫 세트에서도 서가훈 선수의 서브가 득점이 몇 개 있었잖아요. 예. 자, 상당히 눈빛을 강조한 오늘 화장법인데요. 네, 섹시 눈빛, 섹시 실력. 아, 길어요. 이번에는 아주 많이 벗어나는 서브였습니다. 하지만 서가훈 선수의 이 지금 눈빛은 거의 프로인데요. 네, 상당히 빛나고 있습니다. 자, 4대 6. 2세트는 조금 경상대가 한 걸음 앞서 있는데 경상대 입장에선 일단 구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서 고 있는 분위기 때 더 많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길어요. 서브 범실을 주고받습니다. 지금 분명히 앞서고 있을 때 좀 더 차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조금 아쉬운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연세디그 32번 후키 선수의 서브. 자, 잘 받았고 2단으로 넘겼는데요. 이게 또 성공하는군요. 센스 있는 플레이. 네. 정혜지. 지금 정혜지 선수 토스를 하려다가 아주 재치 있게 상대편으로 토스 페인트를 놨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선수 교체입니다. 17번 디그 여왕 서리원 선수가 나오고요. 15번 김민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 수식어를 붙여 드리는데 이게 다 선수들 본인이 자기들 별명을 쓴 거예요. 얼굴에 맞았는데요. 넘어갑니다. 그대로 인플레이. 하지만 찬스볼 밀어넣기 공간. 하지만 커버됐습니다. 가운데서 강력한 스파이크. 나이스 디그. 다시 한번 가운데. 또 나이스 디그. 3단 넘깁니다. 갑자기 수비력이 좋아지고 있는 경상대학교 커브. 또 때려야죠. 뒤에서 또 받아냅니다.
이제는 공격할 수 있는 기회. 장지영. 자,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액터스 길게 받는데 들어가는군요. 엔드라인 쪽으로 길게 받던 25번 이경진. 아 센스 있네요. 네. 심리학과인데 7년 정도의 구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아 이경진 선수 지금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예. 네, 키가 크고 파워도 있어 보이는 이경진 선수인데 서서도 잘 때립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로아비의 서브 턴인데요. 너의 셀럽, 나의 셀럽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셀럽이 되고 싶은가 봐요. 아 멋진 서브에이스가 나오는군요. 네, 확실한 건 오늘 경기에 확실한 셀럽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기만의 그런 소개 선수 소개를 자기들이 했는데 엘리트에서도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그런데 그 소개를 하면서 화면으로 선수를 보면은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의 특징,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리는 그런 네, 네. 것들도 많고요. 라비가 툭 치면서 넘겼는데요. 아, 엔드라인에 걸리네요. 행운의 득점 라비. 자, 한국말을 하는 걸까요? 네. 어떨 땐 한국말, 어떨 땐 영어 섞어가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배구 공을 다루는 그런 것이 배구로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네. 아, 네트에 걸립니다. 하지만 서브 넣기 전에 이 자세나 이 루틴이라 그러죠.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모습들이, 프로답은 네. 모습, 프로 못지않은 그런 네, 루틴입니다. 네. 자, 상당히 오늘 배구 실력과 함께 세련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라비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장지영 선수인데요. 경상대학교의 스파이크의 희망입니다. 3단 넘어왔습니다. 받아야죠. 다시 한번 토스. 때렸어요. 블로킹. 다시 어택 커버됐고 3단 어렵게 넘깁니다. 찬스볼. 이나연 백토스. 엔드라인 보고 성공합니다. 역시 이 이경진 선수인가요? 네. 이경진 네, 선수. 좋네요. 자기 소개를 일단은 찰벽 브루킹하고 얘기를 했듯이 예. 키가 크기 때문에 공격도 그렇게 못지않게 공격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진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다시 올리면서 스코어 역전을 만들어내는 연세대기입니다. 자, 확실한 건 조금 전력이 아쉬운 팀들은 아쉽다고 느끼는 팀들 그리고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팀들은 승기를 잡았을 때 리드를 잡았을 때 확실히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경상대 선수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투세트는 앞서가고 있는데 예. 서브 리시브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중반에 네. 다시 재정비해서 들어와야죠.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 경기에 탈락한 팀이나 결승에 와서 우승한 팀이나 모든 팀들이 패배식까지 또 있어야 되고 함께 또 이 축구경장을 즐기기 때문에 함께 또 경기를 지켜보면서 또 내년을 다짐하는 선수들 모습도 보이는데요. 정말 약속이나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데 카메라를 피하는 학생들이 없네요. 네, 카메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만큼 이, 네. 요즘은 이런 SNS나 그 자기만의 그 어떠한 자랑이나 자기만의 공유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순수함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네, 상당히 카메라에 익숙해지는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자기 표현이 확실하고요. 연세 디그에서 심판에게 조금 뭔가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어떤 얘기인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많이 네. 한 것 같아요. 어필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서브 날카로워요. 언더토스 잘 올렸고 하지만 툭 치면서 나갔군요. 경선 선수 저렇게 지금 서브 리시브와 저런 공격에서 지금 계속 범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엘리트도 마찬가지지만 범실이 있는 팀이 어렵기 때문에 범실 없는 경기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진 선수의 서브 이번에도 길게 2단, 3단 넘깁니다. 자, 날카롭게 넘어갔고 2단 언더토스 왼쪽에서 연타 블로킹! 네. 자, 꺼져가는 코브의 불씨 다시 살려냅니다. 자, 코브가 사실은 연속 범실을 하면서 앞서고 있는 점수 많이 내주면서 역전까지 당했거든요. 이대로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이 블로킹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키가 크지 않은 세터를 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블로킹을 했어요. 자, 바로 리시브가 불안한 연재 디그인데요. 더블 컨택 이경진.
자, 그렇죠. 이런 흐름 아무리 뭐 실력이 차이가 있긴 해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요. 분위기를 아마 전문 선수들보다 더 많이 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 이런 범실이 어느 팀에서 먼저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번 리시브 좋았고 때렸어요. 하지만 깁니다. 아, 그냥 나갔나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아쉬워하는 표정. 연세대학교 다시 앞서가는 점수를 올려내는 경상대 코브입니다. 자, 경상대 코브 같은 경우에는 예선에서 2-0 셧아웃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승패를 떠나서 세트 하나라도 가지고 오는 게 일단 1차 목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뒤에서 디그 됐어요. 2단 겹치지 않았고 장지영 차례기 성공. 자, 장지영 선수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장지영 선수 공을 때려려고 올라갈 때 모습을 보면 코트를 한번 봐요, 선수가. 네. 순간적으로. 네, 예. 한번 보고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블러커들도 보겠고요. 아 서브 길었습니다. 아쉬운 경상대학교 11-12 한 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지금 경상대 선수들이 점수를 준 것이 범실, 서브 리시브와 서브 공격도 강하게 네. 때려서 한 것이 아닌 그런 범실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경상대도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아, 서브 범실이 연대 디그에서도 나왔습니다. 연세 디그에서도 서브 범실 29번 최유진 선수. 이 엘리트랑 비슷한데요. 서브 범실도 서로 전염성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중계할 때도 보면은 여기도 전염병이 여기도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방역 작업을 철저히 하느냐가 또 승부에 중요한데요. 일단 서브 잘 넘어왔습니다. 가운데서 로비. 아, 살았어요. 자, 어택 커버. 다시 한번 블로킹. 2등. 자, 넘겨야죠. 자, 받을 준비 받았고 장지영 토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넘어왔어요. 자,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밀어넣기 성공. 집중했던 경상대학교 커브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 장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이 엘리트에서는 분명히 범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포인트로. 예. 하지만 구인재 생활체에서는 네트를 막고 바로 넘기면 네 번까지 할 수 있는 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일반 엘리트에서는 오버타임인데 네트 그렇죠. 막고 떨어진 건 한 번 더 넘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잘 숙지하면 끝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구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트를 막고 넘어왔을 때 바로 넘기면 네 번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아까의 그런 상황에서는 범실이 아니죠. 그렇죠. 저도 순간적으로 오버템이라고 외칠 뻔했는데 네. 복귀를 해보면 이런 룰이 구인전 다른 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지영! 하지만 이번엔 블로킹 한 떨어졌어요. 네 터치인가요? 네 터치가 나왔습니다. 터치네 범실. 자, 일단은 장지영 선수가 계속 스파이크를 성공하니까 연세 디그 선수들도 상당히 블로킹에 신경을 썼고 그러다 보니 이런 범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자, 리시브 괜찮았고요. 왼쪽 가운데서 스파이크!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12-16 넉점차. 다시 경상대 코브가 도망가기 시작했고요. 연세 디그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1세트를 봤을 때는 21-8이라는 점수를 본다면 분명히 연세 디그가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 2세트에서 경상대 선수들은 일단 강한 서브로 일단 분위기를 잡고 갔거든요. 자, 경상대 선수들 범실이 없이 간다면 2세트 분명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고 가야 경상대는 기회가 생기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기량들을 봤을 때는 약간 연세 디그가 조금 앞서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력 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구력과 기량에서는 신장에서도 연세 디그가 높거든요. 예. 하지만 경상대 선수들 강한 서브가 분명히 주요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리시브 이번에 괜찮았고 왼쪽 때립니다.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경상대 코브가 이어가고 있고 자, 연세 디그 선수들은 계속해서 파이팅을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지금 뭐 2세트 만약에 경상대가 가져간다면 3세트 모르거든요. 자, 지금 부심과 주심의 시그널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주심이 부심을 부르는데
지금 액션으로 봐서는 지금 노카운트인 것 같죠? 다시 서브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아, 포인트가 인정이 되는군요. 자, 지금 심판의 시그널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뭐 포지션 폴트 같은 건 없잖아요. 자, 부심이 주심에게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 상대가 서브할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쪽으로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시그널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왔어요. 자, 공격 범실이 또 나옵니다. 자, 연쇄 디그가 갑자기 범실이 많아지고 있어요. 범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쇄 디그가 공격 범실을 연속 3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실에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경상대입니다. 자, 경상 커브 이제 두 포인트 남았습니다. 자, 살았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 밀어섰고 때립니다. 받아내는 연쇄 디그. 그리고 넘겼는데요. 이게 블로킹 맞으면서 앞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경진 공격 포인트 13-19. 자, 연쇄 디그도 쉽게 안 가겠다는 그런 마음인데요. 어찌됐든 어떤 경기든 파이널 세트까지 가면 물음표거든요. 그렇습니다. 파이널 세트도 물론 3세트 경기에서 파이널 세트가 15점 게임 아니겠어요? 예. 자, 어떻게 분위기가 갈지. 자, 2단. 자,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이경진 때렸고 길게 하지만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장지영. 장지영! 터치 또다시 터치넷 범실. 역시 장지영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는 두 번의 터치넷 범실입니다. 세트 포인트에 올라서는 경상대학교 커브. 자, 이런 모습들이 생활체에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 뭐 이 선수들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라도 네. 정말 더 임팩트가 더 강할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치열해요. 네. 가운데서 라비 버킹! 살려냈어요. 어택 커버. 연쇄 디그 다시 3단으로 넘깁니다. 찬스 볼. 세트를 끝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지요. 그렇어요. 하지만 길었네요. 자, 언더토스가 길었고 네. 세트를 끝내고 싶은 욕심이 좀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정민 선수의 언더가 너무 붙었고 네. 뒤에서 장지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트를 끝내려고 네. 하지만 끝내지 못하면서 14-20 연쇄 디그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 11번 유해라 선수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2세트 마무리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1-14 2세트는 경상대 코브가 가지고 오면서 자, 이번 대회 연쇄 디그에게 처음으로 세트를 뺏는 팀이 되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1-1 이제 마지막 파이널 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세트는 15점까지죠. 그렇습니다. 15점으로 마지막 세트가 가고요. 듀스가 가면 2점씩 더블 스코어가 가겠죠. 네. 자, 경상대 선수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세트에서는 너무 실력 차이가 안 되나 싶었던 그런 경우였는데 예. 경상대 선수 처음 2세트 들어가자마자 강한 서브로 일단 기선을 제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세대 선수들이 범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공격 범실과 네터치 범실이 많이 나와서 일단 세트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이번에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장면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면 저희 PD님이 나중에 영상을 편집할 때에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면 또 좋거든요. 네, 재밌는 장면들 많이 나오면 이런 모습들이 대학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어른들은 이렇게 카메라가 비치면 일단 얼굴을 감싸거든요. 표현을 하는 모습. 자, 네. 이제는 뭐 표현을 많이 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세대긴 합니다만, 네. 표현을 많이 해주는 우리 대학생들의 이 열기 그리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2018 커스프 클럽 챔피언십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한 천여 명이 모여서 축제를 하니까요. 여러 종목, 4개 종목에 7개 부문에서 축제를 하니까 이렇게 전국에서 다양한 대학생들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곳에 아침 일찍 와서 행성이라는 곳에 그 자연 환경에 일단 제가 좀 반했거든요. 오늘 예. 날씨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반했고
또한 많은 선수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까지 이렇게 선수들이 모여서 지금 체육, 스포츠의 기량을 서로 뽐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 코스코라는 이 선수들을 위한 이런 축제가 굉장히 좋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네. 자, 상당히 많은 것들 또 느끼시고 또 앞으로 체육인 출신, 체육인이시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생활체육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 네. 발전을 하면서 분명히 엘리트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지금 생활체육이 발전한 만큼 엘리트 체육도 그만큼 더 발전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스포츠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좀 더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건강인데 그게 스포츠, 운동, 본인이 하는 운동도 같고 또 관람하는 것도 같고 그러면서 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인 1 스포츠 운동을 쿠스코에서 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하나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런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3세트입니다. 자, 블로킹! 어렵게 넘어왔는데요. 나갔어요. 행운의 득점. 자, 3세트 첫 득점 기선제압 계속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경상대학교 커브입니다. 자, 이번 마지막 세트는 15점이기 때문에 정말 골 하나하나에 모두 선수들이 집중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범실이 없는 팀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정말 15점은 금방 끝나거든요. 자, 좋아요. 하지만 호흡 맞지 않았어요. 이 라비 선수와 그리고 11번 유에라 선수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9명이 지금 코트에서 했을 때는 올리는 선수의 분명한 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름을 외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추어다 보니까 확실한 목적이 필요한데요. 자, 경상대학교가 3세트 파이널 세트에서 먼저 두 점을 따냈고 때립니다. 뒤에서 디그 2단 다시 받아냅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연세 디그 로비 긴 곳을 잘 봤습니다. 로비 선수 이름 외칠 때 마치 용병 선수 이름 외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 우리 V리그가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지금 용병 선수들의 모습 또한 제가 칭찬해 주지만 국내 선수들의 모습 또한 대단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국내 선수들이 없으면 용병 선수들이 빛날 수 없어요. 누구든 같이 함께하는 게 또 배구. 배구는 정말 한 명 가지고 할 수 없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배구라는 종목이 분명히 매력이 있는 것이 누군가 올려주고 누군가가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협동심이나 그런 뭐 집중력이나 분명한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더더욱더 네. 호흡이 필요하고 함께 가는 게 필요한데요. 양 팀 모두 오늘 그 완벽한 호흡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멋진 데이그. 그리고 카운다서 뒤에서도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때렸고 자, 어렵게 어렵게 몸을 넘기면서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범실. 그렇죠. 이건 더블 컨택이 나왔죠. 급하다 보니까 더블 컨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연세대학교 연세디그 좀 급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자기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들이 지금 너무 마지막까지 와서 오다 보니까 급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강해요. 자, 서브 잘 들어갔어요. 관중석이 술렁이고요. 때립니다.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3단 넘기는 경상대 커브. 자, 연세디그 만들어야죠. 하지만 만들지 못했고 툭 쳤는데요. 깁니다. 자, 5대 1 분위기를 완전히 타고 있는 경상대학교 코브입니다. 자, 이 연세 디그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벤치에 어떻게 보면 일어서서 지시해줄 감독 같은 코치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반면에 경상대학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대학생일지라도 벤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무시 못하죠. 그렇긴 하죠. 그만큼 이런 동아리 클럽 활동이기 예.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가 아마 운동을 하고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섹시 눈빛, 섹시 실력, 서가훈 선수의 서브. 네. 완벽한 서브였어요.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본인은
상당히 안 넘어가는 줄 알고 놀랬던 표정인데요. 안 넘어가는 줄 놀랬고 또 경상대 디그가 서브리시브가 너무 길게 나갔는데 그것이 인이 될까봐 또 놀랬고. 네. 하지만 서브는 정말 본인이 잘못 넣었을 수는 있으나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 네트에 걸립니다. 자, 6대 3. 자, 경상대학교 커브가 이번 대회에서 한 세트도 뺏긴 적이 없는 연세 디그에게 세트를 뺏어왔고 그리고 파이널 세트 3세트에도 6대 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7번 백지현 선수의 서브. 내가 바로 거미손. 블로킹에 자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자, 리시브 됐습니다. 이단 높은 토스 때려요. 저 살았어요. 이단 받지 못합니다. 강한 공격 성공하는 연세디그. 오랜만에 연세디그의 강력한 오픈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오픈이었는데요. 지금 잘 때렸어요. 큰 키를 이용한 공격을 때려줬고 경상대 브루킹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서비스! 연세디그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6대 5. 그리고 곧바로 경상대 커브 벤치에서 작전 시간 요청. 이 서브예요. 아, 절묘하게 들어갔어요. 뒤에서 리시바르 선수의 시야가 다시 보기 화면으로 보니까 조금 가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작전 시간 요청하는 경상대 커브. 자, 이쯤 되면 선수들이 많이 긴장될 것 같아요. 현역일 때도 이렇게 접전인 경기 많이 긴장하시나요? 마지막 5세트 파이널까지 갔을 때는 온 힘을 다 빼고 마지막 세트를 치르기 때문에 긴장보다는 예. 그냥 그 공 하나가 굉장히 그 하나밖에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더 집중을 하게 되는군요. 집중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를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역시 우승을 많이 해봐서 결승전 경험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선수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생활체육이지만 선수들이거든요. 불안해요. 넘겨야죠. 3단 하지만 안테나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자, 참 야속한 안테나입니다. 오늘 잘 넘겼는데 이게 안테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이 엘리트보다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예. 네. 자, 어렵게 2단으로 넘겼습니다. 자, 어려운 공 다시 넘기는 연세디그 찬스볼 6대6 동점에서 자, 3단으로 넘깁니다. 이번엔 연세디그 찬스볼 왼쪽 오픈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아, 이번에는 최효진 선수가 블로킹이 내려오는 거 보고 때렸어요. 본인도 내려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경상대 선수들이 서로 지금 급해요. 네. 급해요. 지금 정혜진 선수의 콜도 좀 더 크게 외쳐줄 필요가 있고요. 서비스! 두 점 차로 도망가는 연세디그. 다시 분위기가 연세디그로 넘어가는 멋진 서비스였습니다. 32번 리에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후키 선수였군요. 후키의 서비스. 그리고 8대 6이 됐기 때문에 코트 진영을 바꿉니다. 지금 경상대 선수들 서브가 지금 연세대 디그의 서브가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좀 더 모여서 서브 리시브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공간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모여서. 자, 이번엔 리시브 됐는데 조금 길었나요? 터치아웃이에요. 자, 네, 그대로 나갔군요. 자, 이번에 세터 정혜진 선수가 정말 저런 모습은 엘리트에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브로킹을 대고 쳐내는 모습. 네. 저렇게 네, 저런 것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아주 작은 키거든요. 예. 네.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본인의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본인이 만들어줬습니다. 8대 7. 그리고 김민주 선수가 들어오면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걸리네요. 자, 뭐 거의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온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경상대 벤치에서 다시 바꾸는데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왔는데 자,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 점을 땄고 한 점을 잃어버리는 경상대 커브입니다. 15점까지밖에 없는 파이널 3세트. 그리고 연세디그는 에이스 로비의 서브 턴입니다. 네트 밖으로 넘어왔어요. 달렸고 때려야죠. 하지만 높이에 막혔고 3단 넘깁니다. 찬스볼
가운데 로비 블로킹! 상대 네. 에이스 로비의 공을 막아냅니다. 블로킹 포인트 9대 8. 아 지금 손에 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들의 열기가 저희까지 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혀 V리그 못지않은 그 열기를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파이널 세트 한 점차 승부 툭 쳤고 하지만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10대 8. 반면에 이 연세디그는 행운의 득점이에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장혜지 네. 선수 잘했는데 좀 더 전이 공격수들이 좀 더 촘촘한 리시브 디그 해줘야 됩니다. 네, 같이 커버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직선으로 날카롭게 2단, 3단 넘깁니다. 뒤쪽에서 살짝 짧았던 디그 3단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지. 자, 3단 서서 넘겼고요. 뒤에서 다시 받아내는 연세디그 백토스. 자 어렵게 넘깁니다. 안테나 안 걸렸고요. 만들어야죠. 어허 직선. 아~ 또다시 네터치 범실. 네터치 포인트. 경상대 커브. 역시 장지영 선수. 지금 장지영 선수가 때릴 때 3개가 나왔어요. 상대 네터치 범실. 장지영 선수. 아 경상대 선수들끼리 사전 인터뷰에서도 오늘 MVP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선수들끼리 또 장지영 선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장지영 선수 마지막까지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단 겹쳤고 3단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10대 9 한 점차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장지영을 맞고요. 장지영 다시 왔어요.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아하 밀었군요. 아하 밀었어요. 자, 하지만 곧바로 파이팅하면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 아쉬워할 틈이 없습니다. 이 장면이거든요. 자, 잘 받아놓고 여기서 서로 눈치만 봤던 아, 장면. 정혜지 선수 콜이 여기서 들릴 정도로 컸는데 아! 그러나 연세디그 서브 범실 연세디그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집중력보다는 많이 떠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한 점 한 점 지금 그렇죠. 크다 보니까요. 지금 완전히 이 공 하나 점수가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잘 갔고요. 자 다시 한번 때립니다. 이번에 아, 엔드라인에 걸리는군요. 자 나가는 줄 알고 피해봤습니다만 최유진의 스파이크 이번에 엔드라인에 절묘하게 걸리는 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보시죠. 최유진 브로킹 위에서 엔드라인 끝을 보고 잘 때려줬습니다. 네, 키가 커요. 네, 키가 커서 나올 수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 서브. 오호! 아! 서브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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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자, 연세 디그 팀의 엄마라는 별명. 리에 선수의 디그였, 멋진 서브에이스였습니다. 자, 연세 디그 다국적 팀인데 13대 10. 자 상당히 많이 유리해진 연세디그 커브에서 작전시간을 또다시 요청합니다. 지금 작전시간을 안 부르면 부를 타이밍이 이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브권이 가지고 있지만 네.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지금 15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상대 선수들 이 서브 리시브에서 이어지는 공격 포인트를 한다면 또한 분위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 자 끝까지 집중해서 끝까지 뭐 즐기는 경기 경상대 선수들 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예. 자 파이팅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인데 또 성적에 욕심이 내는 게 1등 2등과 상금 차이가 좀 상당히 큽니다. 지원하는 배구용품의 상금 차이가 자 2단 어렵게 살렸어요. 집중력 보여주고 있는 경상대 커브 하지만 찬스볼 연세디그 왼쪽 뒤에서 이번에 받아냈습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공 다시 한번 때릴 준비 이경진 블로킹 이게 어디로 가나요? 네. 이게 네트를 타고 연세디그 쪽으로 떨어지는군요. 아하,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이에요. 재밌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넘어갈 듯 하면서 자 행운의 여신은 다시 한번 커브에게 미소를 지어줍니다. 경상대 커브 이지수의 서브 갔어요. 자 리시브 됐고 3단 때렸는데요. 뒤에서 받아냅니다. 자 2단 자 3단 어렵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연세디그는 잘 받쳐 올라갔고 가운데 로비 성공합니다. 로비 스파이크 이제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는 연세디그 14대 11입니다. 아 재밌네요.
14대 11 매치 포인트. 아, 선수들 정말 재밌게 이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트 포인트 그리고 우승 포인트 챔피언 포인트 네브라킹. 살았어요. 살아 있습니다. 자, 챔피언 포인트가 되나요? 다시 살려냅니다. 2단 넘겼고 다시 한번 때려야 되는 연세디그 막아야 되는 커브 때렸고 네. 성공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챔피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독수리처럼 날아올랐던 29번 최유진입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싶습니다. 블로킹을 피해서 때렸던 최유진. 이렇게 되면서 연세디그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연세디그 여자부 우승은 연세대학교 연세디그의 우승. 세트스코어 2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번에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에 배구가 들어온 지 2년째인데요. 예, 두 번째 대회 챔피언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정말 재밌게 봤고요. 지금 우리 대학 선수들의 저런 열정과 패기와 네. 집중력 모든 모습들이 칭찬해주고 싶은 이번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하면서 GS 칼텍스에서 배구 대회 여자 배구 대회를 한다고 대학생들 대회를 한다고 살짝 말씀드렸는데 한번 초대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분명 아마 이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배구 이런 저변 학대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 친구들의 모습들이 배구를 하는 지금 초중고 학생들의 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 배구 선수 못지않은 세레모니와 그리고 또 화려함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면은 이 대학생 선수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배구의 저변 학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드네요. 네, 네. 감사해요. 자, 경상대학교 코브 아쉽지만 그래도 연세대학교 연세디그에게 처음으로 세트를 뺏는 저력을 만들어줬고 3세트도 마지막에 조금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길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경상대학교 선수들이 자기들이 얘기했듯이 총구석에서 열심히 싸웠다 연습했다고 했는데 예. 오늘 모습은 뭐 칭찬 안 해주고 싶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이 선수들 비록 키는 조금 단신이었지만 공 하나하나에 하는 모습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18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여자 배구 결승은 연세대학교 연세디그가 경상대 코브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남자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자부는 고려대 드렁큰 타이거 성균관 대 백어택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첫 경기 중계에 도움 말씀해 김성민의 세리위원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